자, 오늘의 리버스 컴퍼니 시작하자마자 그 오늘 단테 노트 단테이기였나? 그 업데이트하는 날인 업데이트하는 날인데 시작하면 신규 스토리가 뜬 것 같네요. 단테? 메피스토펠레스가 하루 종일 달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카론도 사람이고 메피스토도 결국 엔진이다. 모두가 그때그때 쉬어 주어야 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안 자는 거야 파우스 뜻이? 정화액이 조금 남았어요. 거칠게 쏜 만큼 엔진을 쉬게 해주고 있을 때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 말대로 파우스트는 평소 들고 다니던 커다란 츠바이엔더 대신 가벼운 공구 몇 개와 조그만 기계장치를 들고 있다. 고생하네. 이 정도는 고생이 축에도 들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파우스트 역작이 돌발진 시간도 없이 혹사당하는 걸 바라보는 편이 더 고생이죠. 이번 업데이트는 마음에 드시나요? 응? 앉아서 기계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아 이거? 네, 평소에는 그렇게 만지작거리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요. 별건 아니고 필요했던 기능이 들어온 것 같아서. 파우스트가 정비를 위해서 휴식을 요청할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LCB PDA라는 기기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그때마다 가끔 기능이 보충되기도 하는데 이번 업데이트된 것이 노트? 이 기능이 아직도 없었던 건가요? 없었어, 놀랐지만. 몰랐어, 파우스트? 너는 모든 걸 아는 줄 아는데? 파우스트는 파우스트가 아는 모든 것을 알 뿐이죠. 어디 실례 좀 할게요. 나의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단테, 백과사전이라도 만들려는 건가요? 아니, 너희들 매번 내가 모르는 단어로 떠들고 있잖아. 해결사라든가 날개라든가. 너희들 기준에서 일상적인 단어일지 몰라도 그렇군요. 도시에 관한 기억을 전부 잃었을 테니. 맞아, 그래서 웬만한 건 전부 적어놓고 싶어. 그리고 예전부터 종이에 끄덕인 것도 끄덕이던 것도 틈틈이 옮겨둬보려고. 언제 또 시계대가리에서 다른 머리로 바뀔지 모르는 세상이다. 아니 이런 기능이 이제서야 나온다고? 사실 그래요. 뭐야, 게임 내 초기화를 기준으로 주석 당일에 보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정화할 뻔했자는 거. 보자. 그러니까 1주차 때 광기 500개랑 단차 5개. 아, 단차 5개. 2주차 때도 똑같고 3주차 때도 아, 뭔가 심심하긴 하네. 마지막 날에 뭐 근데 그거 아, 하긴 아니 근데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양이나 그런 건 모르겠고 이것도 좀 되게 저거하네요? 아니 보통 그러지 않냐? 예, 이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21일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광기 한 바퀴 20개씩 주다가 마지막 날 뭐 막 큰 거 하나 주지 않아? 되게 신기하네. 이거 추석 체크 어디서 봐요 다시? 가면 벗고 다녀주면 안 되겠는가? 어두워서 무심코 정화할 뻔했자는가. 아 여기 데일리 로그인. 예, 여기서 볼 수 있구나. 이게 뭔가 그러니까 뭐 보상이 적고 많고 보다는 뭔가 너무 슴슴하다. 그 달력 캘린더 30일 딱 해놓고 이제 첫날부터 두 장 하나씩 찍어가지고 마지막 날 한 15일쯤에 참 조그만 큰 거 하나 오고 30일에 좀 큰 거 하나 오고 이런 느낌이 좋았는데 영딴판이네. 네, 팬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뭐 그 보상량에 대해서 뭐라 안 해요. 그거는 뭐 그냥 별 생각이 없는데 그냥 방식이 좀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게 튀어나가지고. 그래서 노트 어디서 뭐? 잠깐만 요거야? 2시 어디서부터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기록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으니까 당연한가. 일단 기억이 없는 것들을 마침을 닥친 대로 적어볼까 하다. 자 학생 여러분들 오늘 강의 궁금한 게 있나요? 교수님! 제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나가! 뭐야
림버스 컴퍼니, 내가 이 사안에서 나와 가장 연관이 높은 듯한 이 단어는 놀랍게도 내가 가장 설명이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다. 이유는 알려주는 게 뭣도 없으니까 입사도 내 의지는 아닌 것 같고, 처음에 황금간지를 찾아오는 것이 목적인 회사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내가 속한 ACB라는 부서의 목적일 뿐 그게 회사의 전체 목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다. 그러니까 뭘로? 잖아 한마디로. 아니 씨. 폰트 좀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 LCB 림버스 컴퍼니 버스, 버스 부서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름 대충 짓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른 부서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음. 저 뒤에 앉아있는 수감자? 들과 나를 포함한 사람들을 가리킨 것 같다. 목적은 회사 로봇톰 어쩌고의 지부 아래 묻힌 황금가지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한다. 황금가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것으로 봐 실체를 가진 가지 모양이 무언가 같음. 아이 아니 나는 뭐 단테 노트긴 한데 결국 모임? 막 이런 느낌 아니야 그냥? 뭔가 아 뭔가 묘한데? 림버스 컴퍼니 클리어 부서라고 명칭한다. 이 버스 부서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생긴 부서라고 한다. 수감자들이랑은 다르게 이 사람들을 내가 되살릴 수 없는 모양이고 그런 만큼 무작위나 방어에 신경 쓰는 것으로 보인다. 부서는 두 개로 나눠진 것 같은데 우리가 오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하는 비포팀과 지나간 후에 부서 놓은 걸 정리하는 등 사후처리라는 애프터팀이 있는 모양이다. 아직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베르 길리스가 몇 번이나 통화하는 소리를 흘려들은 걸로 비춰봐 두 팀 안에도 여러 가지 분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에피랑 소드는 직접 만나본 적 있지 않나? 여기까지는 그 이전인가? 비포팀의 사정관측과 소속이라는 에피소드와 협업함. 시간이 빌 때마다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문했고 알겠는 사실을 정리하려고 함. 각각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도 묻고 싶었지만 돈키호테가 갑자기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수습하느라 유연무야됨. 에피는 덧붙여 비포팀 중에서도 사정관측과가 제일 박봉이라면 한숨을 쉬었다. 다른 과보다 인원이 훨씬 많다는 걸로 봐서는 소부성 인력은 아닌가 추측됨. 에피와 소드가 작전 중 상황했다. 아니 지금 일단 이게 저거였죠. 업데이트 직전만 해도 처음 들어온 계정도 이거 볼 수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뭐 3.5장 이후로 볼 수 있게 났다고? 가면 근데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색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뭔가 그냥 묘한데? 물론 이게 지금 3주 동안 업데이트를 할 거야. 아마 하루에 한 번씩 이 정도 분량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뭔가 한데 지금? 하인 진짜 좀 그 스토리 반영이라고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뭔가 하네요. 뭐지? 뭐지? 에피소드가 죽었네? 아 이게 뭔가 내가 생각하던 그런 건 아닌데? 매일 업데이트 한다 했어요. 이거 단테 노트는 매일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계속 추가될 것 같긴 한데 뭐라 해야 되지? 매일 업데이트 할 때마다 다 이런 느낌이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일 듯? 뭐 아무리 단테 시점에서 모르는 거 쓴다 해도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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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좀 이런 어허 아 좀 그러네. 네, 뭐 기록샵 1이니까
지금 기록 샵 1이니까 샵 2, 샵 3 나오면은 좀 자세하게 풀어주겠지? 이거는 샵 2, 샵 3 이런 식으로 나오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샵 1만 보면 그거네요. 내가 뭘 보는지 몰루. 아무튼 그렇다더라. 글쩍글쩍. 그래서 이제 뭐함 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딱 그냥 그 정도네요. 진짜 애매하네. 뭐 나중에 한번 더 봅시다. 뭐 매일매일 올라온다니까 한번 매일매일 봅시다. 잘 모르겠네. 지금 정월로는 시간순 기록순. 어? 뭐야? 시간순이랑 기록순이랑 왜 다르지? 샵1보다 샵2를 먼저 적을 수도 있나? 단태가? 뭐지? 이것도 뭔가 떡밥인가? 아니 그니까 이게 기록 샵 1, 2, 3이 있는데 기록 샵 3을 먼저 1보다 더 이른 시간에 적어서 시간순을 하면 3, 1, 2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기록물을 적을 때 보통 그렇게 적나? 잘 모르겠네 이거는. 그거는 뭐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3주면은 21일 21일 동안 대충 이 정도 분량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될까? 기록 샵 1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한 샵 상중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샵 3에서 샵 4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은근 그렇게 많이 보여주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뭔가 뭔가 기대하던 그런 느낌이 아니네. 아 진짜 미안해요. 아 근데 세계관이 이해를 도와준다기에는 지금 림버스컵 LCC까지는 LCC는 그렇다 쳐. LCC는 좀 그래도 LCC는 그래도 어느정도 설명을 해주는 것 같긴 한데 SCB랑 림버스 컴퍼니는 그냥 유저가 얘네들 그래서 원데이 십덕들을 할 때 딱 드는 생각이거든? 아 뭐 내가 여기 입사한 거야? 아 뭐 황금까지 찾아야 되나? 그냥 딱 유저가 생각할 만한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요거가 아직까지는 자 그러니까 기록 샵 1만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직까지는 이라고 할게요. 아직까지는 유저의 그 이해도를 높여준다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근데 그치 단태 일기라서 이제 샵 1때는 얘도 어리버리 까는 게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샵 2, 샵 3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좀 묘해. 뭔가 함 아직까지는. 아무튼 그래요. 진짜 딱 이 느낌 아닐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다. 딱 저런 느낌. 네, 얘 기억 상실이잖아요. 첫 그 튜토리얼에서 대가리 시기로 바꾼 다음에 기억 다 잃어 싹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 근데 이걸 보면은 의외로 기록 2, 3 이런 식으로 가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했잖아 이게 딱 그거잖아.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한 유비가 딱 생각하는 정도잖아.
리버스 컴퍼니? 이게 뭐 회사래? 뭐 황금가지 찾으라고? 뭐 존나 모르겠네? 뭐 뭐 리버스 컴퍼 ACB 뭐 수감자? 뭐 쟤네들이랑 우리가 뭐 ACB라고? 황금가지 모으는 그냥 딱 뉴비가 이해한 정도만 적혀있거든? 그러면은 회사가 어쨌든 그 품은에서 뉴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만 보면은 그래가지고 2,3은 좀 봐 좀 기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오늘만 보면 좀 묘한 좀 못하네 나 그런 느낌 지금은 스토리 진행에 따라서 내용 추가되는 건 괜찮은 것 같긴 하고 그렇긴 한데 오늘 저거를 보면은 오늘 패치노트 보면은 이거 3.5장 다 한 다음에 열린다고 돼있거든? 이거 임시 패치겠지? 아니 그렇잖아 에피소드가 작전 중 사망했다는 기록 샵 오래 나오면은 이거 기록을 스토리 진행에 따라 보여주기도 힘들 것 같은데? 진짜 애매하다 진짜 그냥 뭔가 진짜 애매하네 뭔가함 지금 아무튼 오늘 업데이트는 이 정도가 될 것 같네 오늘 되게 짧네 이거 어차피 매일매일 나오는 거니까 매일매일 보자